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요루루님과 함께 해보는 공포 탈출 맵. 그 공포 탈출 이름은요? 뭐죠? 팔척 귀신이요. 팔척 귀신. 네. 따라. 네, 아버지. 오, 너 공포 맵을 하는구나. 왜 이렇게 무서운 것만 쫓아다니냐? 아, 너 무서운 것만 시키려고 이제. 아, 뭔... 우리 딸은 공포심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 아, 뭔 개소리예요. 아, 어쨌든 오늘 삼척 귀신 할 건데 오늘 안 놀랄 자신 있어? 솔직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신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고 난부터는 제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살짝 앞에 보세요. 앞에. 너 예고편 봤지? 아, 예고편은 그냥 아기자기 하던데요? 아, 너 아까 소리 지르던데 봐? 캬! 뭐 이러던데 봐? 아, 그 환청 환청도 듣고 이제 미쳤네. 어, 어쨌든 오늘 삼척귀신 공포 소리 탈출맵인가요? 응. 어허,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하이하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빨리 와. 삼척귀신이 뭐 어딨어? 어. 이제 이쪽부터 들어가볼까? 아, 좋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야. 아, 왜요? 이러지 마! 따라가는 대로만 따라가. 어, 일본풍이야, 더 무섭다. 어, 우와, 뭐야. 어, 어, 시작했다. 아니, 아직까지 괜찮아? 어, 지금 시작한 거야, 이제. 가자! 저기... 아, 네. 갑시다. 하이, 하이. 내 나이, 네가 읽어줄래? 내 나이 26살. 대학을 졸업한 지 반년도 채 안 되어서 어려서부터 알았던 천식이 출발해 몇 개월간 할아버지 댁에서 요양하기로 결정되어 지금 이렇게 산길을 오르고 있다. 아. 한여름이라 그런지 푹푹 찌는 날씨에 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버린 지 오래고 내 시선이 닿는 산길의 끝에는 아지랑이가 일고 있다. 아, 덥구만. 아. 더워. 핫. 아, 더워 죽겠네. 후, 아. 이제야 내리막길이군. 내리막길. 아, 편해. 참. 뭐야, 어디부터 읽어야 돼? 이 산길은? 이 산길은 마을로 향하는 것만 아닌 일반 등산으로 와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 약수터에 딸려있는 은행나무 나무 밑둥에 쉬었다 가도록 할까? 뭐야? 목소리가 나오... 밑둥에 앉아. 나무 밑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후 길을 오르는 중간마다 지장과 함께 약수터에 자리가 해있다. 물을 마시려 주위를 둘러보던 중 부서진 지장의 모습에 눈에 들어왔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약수터 지장도 이 길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이 위한 것이다. 지장, 악기를 쫓기 위한 작은 돌의 불상. 자세히 들여다보니 부서진 지장 조각의 반면에 이끼가 끼어있다. 읽어. 여보세요? 오, 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걱정돼요. 전화해봤다. 어디쯤이요? 아, 저기 오르막길 끝에 있는 약수터에 앉아있어요. 곧 도착해요. 그래? 천식인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그라. 야, 알았어요. 할아버지 금방 갈게요. 이끼 껴있네 여기. 아. 이게 귀신을 쫓는 뭐 그런 거랍니다. 지장. 잉여맨님은 안 쫓아지나요? 아, 난 어. 이건 뭐지? 사용 후 제자리에. 약수터인가 봐요. 아, 야, 한 잔 먹어. 아이. 한 잔이야. 아유. 아, 오케이. 따라. 딸이랑 이렇게 소주 한 잔이니까 좋네. 그러게요, 아버지. 으아, 취한다. 아, 어린 게 벌써. 갑시다, 갑시다. 가자. 이것도 뭐야. 4. 여기에서 오른쪽 길로 따라 내려가면 할아버지 댁이 위치해 있는 마을이 나온다. 왼쪽 길은 아무도 타지 않는 작은 가옥이 나온다. 어렸을 때 호기심에 몰래 들어갔다가 호되게 혼났었지. 그 집안에 기절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할머니께 전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 왜? 더워. 빨리 가서 시원한 수박이나 먹어야겠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 어? 할아버지의 집은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이다.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오케이. 너 목소리 안 들려 너는? 아, 저 음악 다 꺼놨어요. 아, 무서워. 야,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아, 킬게요, 킬게요. 뭐 키면 돼요? 다 키면 되지. 효과음 빼고. 음악만 꺼지고. 아하. 아하. 야, 여기 완전 일본풍이구만. 왼쪽으로 가면 나오죠? 가자.
아, 가자. 뭐 하는 거야? 왜 겁이 많아? 아, 갑시다. 갑시다. 아, 가자. 고고고. 가자고. 야, 이 경치가 정말 좋구만 이거. 아, 정말 아름다운 걸요? 어, 그럼. 아이고 뭐야. 뭐야? 벌써 놀래? 아침이구만. 아, 그쵸. 아침이죠. 아침. 여기 아니야? 왼쪽? 어디요? 여기. 할아버지 집. 여기 왼쪽. 아, 여기 할아버지 집이에요. 아, 할아버지 집.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아버지. 딸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어? 어, 이 어, 시바이누다. 안녕 시바이누. 유메야 이름. 유메. 유메 안녕. 안녕. 와와와 유메짱. 아, 유메. 이름 이쁘네. 뭐야? 휴지폰인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없는데? 어이, 수박 있다. 야, 수박 한 입 베어 먹으셨는데? 껍질만 드셨는데, 껍질만? 정확히? 표지판 5번? 어디? 이쪽이요. 아, 여기 있네. 5번.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 바람도 쐬고 땀도 식힐 겸 마루에 누웠다. 아, 시원하구만. 할머니께서 내오신 수박을 한 입 베어무니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그때! 어? 뭐야? 어? 저거 봐요! 어? 뭐야 저거? 야 저 앞에! 뭔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담 위로 챙이 넓은 모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인다. 담 높이는 2m가 넘는데? 저 담 높이를 모자가 보일 정도면 도대체 키가 몇이어야 되는 걸까? 보여? 아, 보여요. 몸튼에게 민첵이 두꺼운 신발을 신었다거나 키가 큰 마치 키가 큰 미친 남자가 여장이라도 한 건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고 포포포하는 무서워. 이상하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너 왜 나갔어? 튕겼어요. 아, 먼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자. 잠깐만, 나 여기 녹화 잠깐 끊을게. 그럼 문을 닫고 올게. 개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어, 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 어쩌는데? 와, 깜짝 놀랐어. 그 장면에 저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야, 그런데 이거 내용이 가기 같네. 그치? 네. 아, 개 무서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뛰어오는 거. 오 마이 갓. 왔다. 간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오케이. 간다, 스마일. 액션! 할아버지. 아가. 너 이거 누를 수 있어, 너도? 네. 오케이. 아가, 버스가 여기까지 안 다녀가. 올라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묵으라. 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 산 밑에 있는 가게에 심부름도 갔다고 했었잖아요. 허허허, 암 그랬고 말고 식사는 입에 맞는가? 네, 너무 그리웠던 맛이에요. 아, 참, 아까 낮에 엄청 큰 여자를 봤는데 여기 동네 사는 미친 남자가 요장이라도 한 걸까요? 에이,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키가 고만한 게 늙은이들 뿐인게 네가 사는 도시처럼 미친놈들은 없다 이가. 응? 저기 있는 담보다 키가 더 컸어요. 모자를 쓰고 포포포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던데요? 아, 기차 아니요? 포포포가 어딨어? 기차 아니요? 할머니께 말이 걸어보자. 할머니? 간다? 언제 본 거니? 제가 아까 마루에서 수박 먹고 있을 때 담보다 키가 얼마나 더 컸니? 저 담 높이가 2m 정도 되잖아요. 글쎄요, 사람 머리 한 개 정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머니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하는가 싶더니 옆방으로 달려가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보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아가. 네? 무슨 일인 거죠? 내가 팔뚝 귀신에 홀린 것뿐이니께 내가 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팔척 귀신이요? 네, 잠깐! 그 김보살님을 모시러 다녀올 테니께 창문 다 닫고 문 꼭 걸어 잠그고 할머니랑 같이 쥐지군 듯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알겠지? 네.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그러게요. 할머니. 하, 이게 뭔 일이고. 이 어린 것한테 이게 뭔 일이고. 할머니, 팔짝 귀신이 대체 뭐죠? 말씀해주세요. 오른쪽 상자 안에 있는 책을 읽어보자. 상자. 상자 어딨지? 이 짝이요. 여기 있다. 팔짝 귀신 이야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마을에는 팔척 귀신이라는 악령이 봉인되어 있는데, 이 귀신은 말 그대로 키가 팔척, 약 240m 정도 되며 포포포 하는 기괴하는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한다. 팔척 귀신을 본 목격자들은 증언에 따르면 본 사람에 따라 여성이고 키가 비성장으로 크며 포포포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먼 옛날 마을의 동서남북 사방에 특별한 지장을 세우고 산속에 집을 지어 봉인을 해놓았기에 이런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그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으랴. 내가 그렇게 어리둥절을 해... 내가 그렇게 어리둥절을 해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한 노파와 함께 돌아오셨다. 할머니께 집에... 다시 말을. 집에 봉인을 한 거예요? 아, 그때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상한 집 가가지고 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집인가 봐요. 아... 여기도 상자 있는데? 일단 할머니 다시 말을 걸어보래.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나 보구나. 어서 현관으로 나가보렴. 네. 오, 왔다. 왔다. 할아버지 두 명인데? 쌍둥이. 아, 쌍둥이? 아, 그것도 몰랐네. 할아버지. 노파에게 말을 걸으렴. 너에게 줄 게 있으시다고 하는구나. 노파. 허허허!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것을 절대 모험에서 떼어놓지 말고 꼭 지니고 다니시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저 귀신 같은 거 정말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무서워요. 준비가 되면 부를 테니 그때 동안 너도 할머니와 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렴.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녀석은 더욱더 강하게 달려들 거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 곧 해가 질 터이니 서둘러야겠구나. 네. 어, 왔다. 너 왔어, 부죠? 한 명 1인 대신 되잖아요. 아하, 팔척 귀신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거고. 이 종이를 꼭 들고 있으래. 어디서 나올지 몰라. 저기 상자는 도대체 뭘까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했지? 이... 그거... 뭐냐... 어디 가셨어요? 그 노파를 다시 클릭하면 일로 이동되네. 티피 타는 게 나을 듯? 왔어? 응. 아하. 할머니 꼭 붙어 있어야겠다. 할머니! 너 무서워, 야! 너 무서워! 무서워! 할머니. 할아버지랑 보살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알았지, 아가?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까지 그러면 더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 울지 않으마. 너도 할아버지랑 보살님 믿고 당부하시는 것을 꼭 잘 지켜야 한다. 알았지? 네. 준비가 다 되었나 보구나. 2층 올라가서 먼저 할아버지와 대화해보렴, 아가. 네, 할머니. 가자. 2층. 무서운데? 2층. 어우, 무서워. 문 열면 안 될 것 같아, 함부로. 높아. 자, 할아버지. 고 있으면 해가 지게 된다. 잘 들어라, 아가. 내일 아침까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에 나오면 안 돼! 나도 내 할머니도 보살님도 너를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누가 너를 부르더라도 들어서는 대답해서는 안 된다. 알았지?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과 말투, 목선에 따라 흐르는 땀방울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증명해 보이는 것 같다.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우리가 문을 열어줄 테니 그때 나오면 된단다, 아가. 끄덕끄덕. 노파에게 말을 걸어보자. 방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새겨듣고 꼭 지키도록 하렴. 그리고 절대로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 밤 됐어! 밤이 됐다. 야,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너 안 보이는데 한번 나 들어오면 될까? 알겠어. 무서워서 그래. 빨리 갔다 와. 알겠어.
귀신이 올지도 모른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누른다. 노파와 할아버지의 말씀이 모두 끝나고 방에는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불상 앞에 벌벌 떠고만 있다가 어느새 그 상태로 잠이 들어버린 상태였는데 일어나 보니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와우. 나 부쩍 들고 있어야 돼. 이상한 시간에 깨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찝찝해하고 있을 때 그때였다. 창문인가? 창문이야? 창문 봐봐. 창문 안 봐. 저 창문이요? 창문을 톡톡하는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무서워. 하긴 2층인데? 비밀을 던져서 나는 소리가 아닌 손으로 가볍게 유리창을 두드리는 같은 소리. 하하, 바람 때문이겠지, 바람 때문이겠지 했는데 너무 무서우면 가만있어. 바람이야 바람 소리일 거야. 문 밖에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다. 선택해. 무섭다.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요. 문을 연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 열지 말라 했잖아. 아, 열면 안 돼요. 열지 않는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또 목소리가 들려온다. 왜 그러니? 너무 힘들면 미리 나오면 돼. 점점 불안해진다. 역시 그만하는 게 좋을까? 나가지 않. 안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안을 좀. 나는 급하게. 야야 무서워. 엄마 찾았다. 킥킥 찾았다. 여기 있어. 킥킥킥킥 이리 나와. 나랑 같이 놀자. 내 들었던 소리와 함께 남자의 아니 여자도 아니 하나의 목소리가 느리더니 미신들이 창문을 내리기 시작했다. 속았다. 안돼. 그것이 소리를 얼굴로 손을 뻗고 있는 광경이 자꾸만 생각난다. 짓땀 흘리며 창밖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대신이 아득해지려고 있을 때 소음이 멈췄다. 야 어디서 뭐야. 소음이 멈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의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왔다. 경보. 잠시 후 구두 발적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다. 네? 안에 계십니까? 신고받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계십니까? 할아버지가 신고를 하신 걸까? 할아버지가 왜 신고를 해? 눈치가 빠른 녀석이야. 요루루 왔으면 높아 왔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지 말고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나가면 안 돼. 경찰리가 없는 일일터. 이번 시골에 경찰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들어온다 해도 집구석상 창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을 거다. 또 진짜 경찰이라면 누구의 신고도 받고 왔단 말인가.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개무섭다. 짙은가 온몸에 에워싸며 신경이 모두 문 쪽으로 향해 있을 때 그만이 여기가 어디로 그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느냐. 꺼지지 못할까. 노파의 호통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주변의 소음을 씻은 듯 사라지고 정막감에 방 안에 맴돈다. 나는 불상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 하며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며 빌다가 잠이 들었다. 무서웠어. 팔쩍 귀신 성우지망생인가봐요. 무서워. 나가면 되는 건가 이제? 아, 날 밝았죠? 구성? 나가면 되겠죠. 됐다. 노파있다.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때는 상하구나. 구정은 잘 갔었지? 네, 이제 괜찮은가요? 그래, 잘했다. 1층에 아버지가 계실 테니 내려가 보고 가. 네, 알겠습니다. 가자. 가가.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장례장이. 짱 무서웠어. 아버지. 괜찮은 거야? 다친 곳은? 아, 괜찮아요. 아, 큰일 나는 줄 알고 걱정했잖니. 무슨 팔쩍 귀신이 뭔지 아닌 이상한 것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 해서 일도 다 팽개치고 달려왔는데 다행이구나. 아버지는 믿으세요? 팔쩍 귀신이란 거. 귀신 같은 거 안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아직까진 믿겨지지 않지만 전화기 넘버로 들려왔단다. 그 포포포하는 이상한 소리가. 정말 무서워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 마지막만 버티면 돼. 할 수 있지? 마지막이요? 어떤 게 더 남은 거죠? 일단 밖으로 나가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서 나가보렴. 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도 되는 거야? 안 죽어. 야 유메가 있잖아 유메가. 그래 유메짱. 가자 가자 빨리 집에 돌아가자 이제. 할아버지 있다 할아버지. 빨리 가자. 아 그래 제가 가야 돼 이제. 이제 다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고라. 우리가 지켜줄 테니 어서 차에 타려무나. 마지막. 자 어서들 차에 타게나. 시간이 없네. 나는 그 녀석과 다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승합차에 탑승한 뒤 앞좌석의 노파에게 말을 걸어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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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는 봉고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중년들을 둘러본 후 호호호 아 그들과 함께 승합차에 탑승했다. 어서 봉고차에 탑승하렴. 야 네. 이겼습니다. 빨리 타 빨리 타 요르. 네 오휴 사람들이 많이 지켜준다 우리? 아 여전해. 이거 누르면 되는 게 출발하는 건가? 그 노파한테 말 걸라고 했어요. 노파 할아버지 아니야? 이 사람 어 차가 출발하면 고개를 숙이고 절대 눈을 떠선 안 된다. 우리에게는 안 보일지 몰라도 너에게는 보이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으렴. 알겠지? 하이 마지막으로 조금만 할아버지와 나를 믿고 용기를 내주렴. 노파는 노파는 잔뜩 겁을 먹고 움츠려있던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여주며 안심시켜주었다. 자 이제 출발해야지. 자리에 어서 앉으렴. 네 어서 자리에 착석하세요. 여기 아니야? 어 문 닫혔어요. 오 출발한다. 눈 감아요. 눈 감아? 나 봐야지 그래도. 어? 아, 눈 감고 밖에 보지 말라고 했어. 얼마나 달렸을까? 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 고비라며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 익숙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웃지마!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저것은 모습이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잠깐만. 그렇게 어찌어찌해 마을의 지정에 세워진 곳에 도착했고 먼저 세워두었던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뭘 왜 내려! 잠깐만 차 내렸다고? 내려야 돼요. 이동됐어. 우와 오 뭐야 아빠 차인가봐요. 여기 아빠 차야? 내려서 아빠 차로 이동하는 거 아니었어? 뭐야 자 여기가 높아. 자 부적을 1을 주렴. 새까맣게 변해있는 부적을 노파에게 넘겼다.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은 이 근처에 월신은 해서는 안된다. 알았지? 네. 할머니께 내가 무사히 돌아간다고 전해드리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렴. 고생이 많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 말을 걸어보자. 할아버지 많이 무서웠지? 잘 버텨줬다 아가. 잘 벗어졌어. 장하구나. 할아버지는 자신의 소매를 내 눈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는 머리를 쓰담아주셨다. 쓰담. 다크나가 이렇게 울면 쓰나. 자 어서 내 아비 따라 가보거라.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네 할아버지. 그럼 가볼게요. 아버지께 말을 걸어보자. 네, 마을 주민들 있다. 다리가 완전 풀려 죽겠어. 정말 그런 귀신이 마을에 존재했다니 소름이 끼치는군. 이 나이 먹고 바지에 오줌을 지르는군. 창피하군. 가와이. 정말 무서웠어. 가자와. 아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자 어서 돌아가자꾸나. 네. 집이다. 집에 왔다. 만세. 집에 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출장 나가 계시는 어머니께 안부를 전화를 드렸다. 전화를 어떻게 걸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안도감에 울고 불며 소화기를 붙잡고 늘어졌고 평소 전화도 잘하지 않던 친구들에게까지도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며 무사히 집에 들어온 것을 실감시켰다. 그렇구만. 그리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다. 굶촉. 우물. 맛있다. 불안한 마음에 떨치기 위해 애완견도 분양받아 기르기 시작했고 종교도 믿었으며
집에는 작은 불상을 방마다 세워두었다. 삼척 귀신이 이제 얼씬도 못하겠구만. 그렇게 나는 약간의 후유증을 남기고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해피엔딩.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다? 어? 아 뭐야 여기가 어디야? 회사인가 보네? 전화 왔다. 여보세요? 한참 회사에서 문서 작업 중인 중이던 중 내 스마트폰이 빛을 내며 전화가 온 것을 알렸다. 부장 너 누가 업무 중에 벨소리를 그렇게 크게 키워놓나?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자 전화를 받자 클릭. 어 뭐야 전화밖에 여기 있구나. 네 여보세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할아버지랑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거기서 어떤 방법이 써서든 무조건 빠져나와. 안 그러면 너 죽어 이 녀석아. 어? 무슨 소리야? 뭐야? 면대식아. 뭐야? 뭐야? 팔척 귀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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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귀신? 팔척 귀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팔척 귀신 오늘 플레이 해봤는데요. 엔딩 맵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호. 자, 올라가서 제가 지금 얼굴이나만 보자고. 자, 등장인물 NPC. 할머니, 할아버지, 노파, 주인공 플레이어.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팔척 귀신 뽀뽀뽀뽀 재밌었니? 귀엽네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귀여운 친구예요. 아, 귀여운 친구. 건축팀 범이즈님.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애미님. 네, 뿡뿡이네. 아 귀엽다. 뿡뿡짱. 참치님. 건축은 1도 안 한 참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쪽에 자, 기술팀 견우님 커맨드. 오. 그리고 가스님 아 감사하고요. 포터님 그리고 일러스트 네 성콩님 감사하고요. 로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쿠우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이분이 성우구나. 아 이분이 성우구나. 아까 그 남자 목소리 목소리 개꿀. 네 쿠우님 네, 감사드리고요. 이뜸님 네, 스킨을 많으셨군요. 아하. 그리고 팀장 쎄꼭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블링 팀이 만든 삼척귀신 맵을 오늘 요로로왕 플레이 해봤는데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요로는 어땠어요 오늘? 아 생각보다 안 무섭고 그냥 스토리가 되게 으스스한 것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별로 안 놀랬어요? 안 놀랬고 그냥 재밌었어요. 진짜 아, 가볍게 즐긴 것 같아요. 다음에는 네 더 무서운 맵을 요로님한테 선사해드리죠. 기각. 네 어쨌든 오늘 요로로랑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자 네. 야 여기 악마야 물러가라.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척귀신이라는 스토리 탈출 맵을 플레이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플레이하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여기 제작자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맵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 마지막 여기 이 방에서 저희가 만약 문을 연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예. 가자. 문을 열면 어떻게 되려나? 아, 바로 연다, 바로? 아직. 그 할머니 때쯤 열어봅시다. 할머니 때쯤에? 아니면 경찰? 경찰차? 할아버지도 그냥 하자. 똑같을 것 같은데? 엔딩은? 아, 이때 무서웠지. 아, 지금도 무서워요. 아, 그래? 정말 톡톡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아 짜장면 배달 왔나보다. 야 문 연다. 아 짬뽕. 아 너 그거 시켰지? 너 뭐야 저 짬탕
너 꽃배기 시켰잖아, 꽃배기. 아, 꽃배기. 꽃배기 아니에요. 그 배에 기름 안 가다른 거. 아, 아저씨 나가요! 아, 짱깨 배달 왔나 보다, 야. 짱깨 배달 왔나 보다, 야. 얼큰하게 먹어야지. 헛? 문을 연다. 야, 나 냉면 불겠다. 아, 이렇게 끝나네. 문 열면 끝나네. 다시 하기로 있고, 막.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왜 뭐 무섭네. 이게 이거 이 훨씬 무섭다 이게. 아, 그러게요. 네, 오늘 어쨌든 네, 요로로님 고생 많았어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 진짜 귀신 얼굴 보고 떠올라 버렸습니다. 아, 네. 아, 네. 님 얼굴 더 무서워요. 헉. 쓰르마스. 가.